계속됐던 한 왕조는 권력을 둘러싼 내분등이 계속돼 완전히 부패돼 있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각지에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난다. 태평도의 교조인 장각의 지휘 하에 조정에 불만을 갖게 된 민중이 들고 일어섰다. 그 난은 노란 두건을 표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황건적의 난이라고 불리웠다. 사태를 중시하게 된 조정은 전국 각지에서 의용병을 모아 하진을 총대장으로 하는 황건적 투궐군을 일으킨다. 각지에서 모여든 군웅들 중엔 우국의 뜻을 품은 유비의 모습이 있었다. 저기 영악한 놈, 각군! 선박대 무리를 지고 있는 적을 무너뜨려라! 우리 군은 서문의 적을 전멸한다. 선견군보다 뒤처지지 마라! 아군은 공문의 적을 선포한다. 우리의 힘 마음껏 보여주자. 우리는 남문을 열겠다. 적장 물리쳤다. 의용군 다행이다. 좋았어. 이제 적의 대장을 노려라. 적장 물리쳤다. 우리도 꾸물거릴 수는 없다. 적장 물리쳤다. 우리도 꾸물거릴 수는 없다. 서문 앞에 적은 전멸되었다. 남은 것은 장량, 노리는 것은 그의 목이다. 아들이여, 황건의 아이들에게 잡귀를, 죄를 짓는 어리석음의 잡귀의 벌을. 요술로 비를 내리게 한 게 뭐가 대수라고? 우리도 나아가자! 고맙군. 적장 물리쳤다. 전령 빗속에 적의 폭병이 출현. 우리도 꿈을 그릴 수는 없다. 적장 물리쳤다. 공문 앞에 적은 물리쳤다. 이대로 적의 본진을 공격하라! 적장! 물리쳤다! 우리도 꿈을 가릴 수는 없다! 잡던 힘이여, 우리 황건의 의지와 함께 일어서라. 다른 자들도 꿈을 거리지 마라. 적장 물리쳤다. 쳤다!
물리쳤다! 우리도 꿈을 그릴 수는 없다! 지금은 하지만 다음은 다른 것이다! 적장! 물리쳤다! 나는 안 되는 건가?